그래서 이 아들 계실 때 저도 거기서 학생도 있었고 강사도 있었는데 누가 브랜드 위원장 하실 때 저를 많이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해외 한국으로 우리 것을 배우러 온 분들께 우리 음악을 알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이렇게 큰 일을 또 해놓으셨는지 몰랐습니다.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병 총장님께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사물놀이 앞에 하고 판소리 보기는 참 드문 일이에요. 사물놀이가 이렇게 그 칸을 엮어주시는데 한번 소리꾼이 제가 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우리 그 김덕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얼씨구 좋다 의의는요, 어디 하실 줄 모르잖아요. 그죠? 제가 오른손 들면 아까 배운 얼씨구 하셔요? 해보겠습니다. 오른손을 들었다! 얼씨구! 마이크 때문에 못 들으니까 오른손 위주로 제가 뭐만 한 것 같으면 그냥 얼씨구 좋다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자 사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 청계단자락에 청계악당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게 될 텐데 그 전경을 우리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노래를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. 합니다. 잘하셨어요. 이산저산 꽃집이니 운명고 우리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오늘 햇발 한심 오구나 저배 흙이로구나 사
가는 세월 어쩔꼬나 부러진 게 소나무 다리다 계란 매다가 놓고